자, 일단은 함수의 극한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 할 건데 유형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서 할 테니까 한번 봐봐. 일단 극한이 뭐냐면 이런 거야.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이 x라는 것을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그거 이렇게 표현해. x가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걸 얘기하지 a일 때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함수 f(x)에 대해서 x를 a라는 곳에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아니면 한없이 크게 보낼 때, 이걸 뭐라고 했냐면 무한대, 엄청 큰 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한없이 작게 보낼 때, 알겠지? 그랬을 때 y 값을 관찰하는 거야. 뭘 관찰한다고? y 값을 관찰하는 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녀석이 x 더하기 1인데 x는 1이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얘는 3이에요. x는 1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점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는 y는 x 더하기 1인데, 자, 여기 뻥 뚫려있지 않아? x는 1이 아닐 테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뚫려있어야 되지. 그럼 1일 때는 얼마야? 3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세워놔. 질문하자. f1은 얼마예요? 그럼 x가 1일 때 y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림에서 나와 얼마야? x가 1일 때 y 값? 이게 아니죠. 1이 아닐 때만 이런 정의도 있죠. 그렇죠. 1일 때는 3이라고 정의도 있죠. 그래프도 1일 때는 이 값이 아니고 여기 3이라고 색칠도 있죠. 그죠? f1은 3. 이거는 x가 1일 때의 y 값을 살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 뭐라 써 있어? x가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지? 그래서 그 기호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limit x가 1로 가요. lim 알겠죠?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를 관찰하겠다고. 이해돼요? 이 fx의 함수 값을 관찰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를 1로 한없이 가까이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y 값은 1일 때는 3을 보면 되지만 1보다 작을 때는 요 값을 봐야 되는 거죠. 1보다 좀클 때는 요 값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y 값은. 어디로? y 값은. 2로 가고 있지? 이해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을 보는 거라고. 인정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 값을 관찰하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알겠죠? 그랬을 때 지금 x가 1로 갈때 얘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 2지? 이해돼? 이때를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 알겠어? 이 함수 fx에 x가 1로 가는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 항상 특정 값으로 갈 때를 수렴한다. 알겠지?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이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극한 값.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x를 한없이 크게 보내보자. 한없이 크게 보내봐. 그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가 이렇게 한없이 크게 양의 무한대. 여기서 무한대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fx. 얘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을 해봐. x를 한없이 크게 보낼 때이 함수의 y 값을 관찰하겠다고. 그럼 그냥 봐봐.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y 값이? 얘는 y 값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x가 한없이 커지고 y 값도 계속 커지죠. 그럼 계속 큰걸 뭐라고 한다? 무한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빼기 무한대로 보내. 그럼 이건 뭐야? 한없이 작게 보내겠다 이거지? 그럼 x를 이렇게 한없이 작게 보내면 얘는 어때요? 점점 y가 감소하는 거 느껴져요? 그럼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특정 값으로 가지 않지?
얘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발산한다 써요. 알겠어? 이 발산할 때 극한 값이 있다 없다? 극한 값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할만해? 할만해?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볼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 그럼 x 더하기 2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 함수에 대해서 x를 1로 보내. 그랬을 때 이 함수의 y값 관찰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되네. 이 함수를 그렸어. y는 x 더하기 2라고 인정해? 그랬을 때 x가 1이래잖아. 그럼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어떤 값으로 가? 이가 함수값이 얼마지? 1이면 3이잖아. 그러면 3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보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3이라 쓰면 되지. 이럴 때를 뭐라 한다고?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값을 극한값이라 얘기하겠다고. 이해돼요? 자, 리미트 또 해볼게. x가 0으로 가요. x제곱 x 더하기 1 이래.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 말을 기억해야 돼.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y값을 관찰하고 싶다고. 그럼 기호라고. 그럼 뭐 하라고?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인정? 어디로 간대? x가 그럼 0은 이쯤 있겠네? 그죠? 그럼 x가 이렇게 0으로 가고 있어. x가 0으로 가면 y값은 이렇게 이 값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해? 그럼 이 값은 얼마니? 얼마야? 아 좋아. 그럼 너 1, 2지. 이렇게 특정 값을 가졌을 때 우리는 쟤를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돼? 쉽지? 쉽지? 아니죠? 하나 더 해볼까? 자, 리미트 x가 2로 가요.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돼 있어. 이해돼? 그러면 이건 뭐하라는 얘기야? 뭐하라는 얘기야? 이 함수에 대해서 x를 2로 보냈을 때. 이해돼? 이 함수에 대해서 x를 2로 보냈을 때 y값을 관찰하라고.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림 그리면 되지. 어떻게 그려? x는 얼마? 마이너스. y는 얼마? 브라보. 잘한다. 비례상수 얼마? 마이너스. 하,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는데. 아, 달라졌잖아. 옛날에. 그치? 맞지? 기본 잡혔지? 네. 아. 자, 그랬을 때 x가 어디로 간대? 그렇지, x가 2로 간대. 그죠? 그럼 x를 2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 어? 그럼 얘도 뭐로 가? 이 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그래, 3분의 1. 맞아? 그럼 이렇게 특정 값으로 갔을 때를 뭐라 그래?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왜? 3분의 2. 그래. 이해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수연아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x를 잡고 가까이 가고 있는가 보면 되지. 그게 첫 번째야. 그런데 이거 맨날 언제 그려 우리가. 그죠?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그냥 함수값 아니야? 1 넣었을 때 함수값이지. 그러면 이것도 그냥 0 넣었을 때 함수값 아니야? 얘도 그냥 2 넣었을 때 함수값 아니야? 그럼 그냥 대입해도 되네? 그냥 대입하려고 했을 때는 요렇게 그래프가 연속이면 돼. 내가 구하려는 값이 그래프가 연속이지. 내가 구하는 값에서 그래프가 연속이지. 인정해야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됐죠? 그냥 뒤따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 하나만 더 마지막.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요. 루트에 x 더하기 2 더하기 1이래.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얼마야? 그거 뭐 너네 집어넣지? 그치? 아주 잘했어. 왜 그래? 이 새끼 그려보면 원래는 이거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2로 갔을 때 함수값을 관찰하는 거야. 요거 좀 명심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 이거 보면 아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2로 갔을 때 함수값을 관찰하는 거래. 이렇게 해석해.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1이고 맞아? 그럼 2로 가니까 여기잖아.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럼 2로 이렇게 가까이 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맞아. 이거 이 값으로 가죠. 이 값은 2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이죠. 이게 특정 값을 뭐라 그런다고? 특정 값으로 갈 때를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값을 뭐라 그런다고? 무슨 값? 그렇지. 아주 잘했어. 이해했어요? 이거 지운다? 영상 보고 써야 돼? 자, 이렇게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 한없이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걸 발산한다고 그러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고. 알겠지? 아,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이야. 우리가 지금은 뭐 봤지? 그냥 극한이라는 걸 본 거야. 근데 이 앞에 좌극한, 우극한. 좌는 뭐야? 좌측이지. 우는 우측이에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는 1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 뚫려 있어. 여기 함수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고 비어 있는 거죠. 여기 2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 fx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는 맞아? 이렇게 이렇게 1로 가까이 가니까 어디로 가? 이렇게 간다 해서 이 값을 2 이렇게 쓴 거잖아. 이거 이제 볼 줄 알지? 2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썼어. 그치? 이걸 했는데 요렇게 이게 좌측 방향이죠. 좌측에서 들어오는 걸 좌극한이라고 그래요. 알겠어? 좌측에서 들어오는 거 좌극한.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야. 작은 값에서 다가오면 좌극한. 여기에 있는 x는 1보다 작지. 여기 있는 x도 1보다 작지. 여기 있는 x도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들어오면 좌극한. 이해 돼요? 자, 1보다 큰 쪽에서 들어오면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그래요.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우극한. 작은 쪽에서 들어가면 좌극한. 알겠어? 모르겠어? X만 좌측에서 들어오면 좌극한, 우측에서 들어오면 우극한 이렇게 보시면 돼. Y나 나중에 또 Y도 봐야 되거든 내가. Y는 Y축이 이거잖아. 이해돼?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Y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방향은 Y값이 우측에서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 Y값이 2라고 그랬을 때 Y는 Y 입장에서는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이 값이 작은 거. 이거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좌극한으로 보는 거야. 방향은 우측이지만 이해되는데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측에서 들어오면 애들이 이걸 갖다가 다 우극한이라 써버린다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했어? 그래서 작은 쪽에서 들어가는 게 좌극한이고 큰 쪽에서 들어가는 게 우극한이야. 그러면 이 좌극한만 따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가 1 좌극한 이렇게 쓴다고. 빼기를 달아주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들어간다 쓰는 거고. 얘는 어떻게 쓰겠어 수현아? x가 1 우극한 이렇게 쓰겠지. fx 이해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그럼 얘는 얼마야? 좌측에서 들어가 작은 쪽에서 들어가는 것만 봐. 얼마야? 2네. 인정해야 하네. 2로 가잖아 y값은. 인정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큰 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얼마야? 2. 그렇지. 얘도 2야. 그럼 얘는 둘이 같네. 이해돼? 알겠죠? 이 둘이 같았을 때를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봐봐. 이렇게 있어. 여기다 x는 1이야. 자, 이렇게 있어. 이게 역시 fx. 되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 넌 1이야? 넌 2야? 자 지금 1로 이렇게 가. 1로 이렇게 가는데 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1이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건 2네? 맞죠? 그럼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무슨 극한이라 한다고? 좌극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 우극한. 이 좌극한만 표현 어떻게 하자고? 리미트 x가 1 좌극한 fx 맞지? 자, 리미트 x가 1 우극한 f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야? 이렇게 들어가. 어우 좋아 좋아 좋아. 그치? 그 다음 얘는 얼마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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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되죠?
어, 그럼 이 둘이 같아, 달라? 달라. 아, 브라보. 알겠어? 그러면 이 값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는데. 그래서 극한이. 자, 없다. 그래서 표현은 극한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어. 이해되는데. 알겠어? 어, 그렇지. 분명히 아까 극한이 존재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되게 좋은 거야. 어, 진짜로. 알겠어? 어, 되게 좋은 거야, 진짜. 어,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을 해도 무한대로 가도 존재하지 않는 거 인정해? 그 다음에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해되는데 그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되는데? 알겠어? 아, 좋아, 좋아. 훌륭해. 준다? 극한이 뭔지 알겠지? 자, 극한 다시 한번 해봐. 리미트 X가 A로가 FX.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거 아니야? 아,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FX의 값을 관찰하자. 맞아, 안 맞아? 고로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했었잖아, 한 번은. 이해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래프를 그렸어. 그 다음은 뭐 했어? FX가 뭐면? 연속이면. 그치? 그냥 저 값은 FA로 구했어.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뭐, 값, 자, 됐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있었지? 좌측에서 작은 값에서 들어오는 거, 큰 값에서 들어오는 거, 그지? 그 둘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둘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해했어요? 됐죠? 요거 한 건데, 자, 그럼 2번에 이제, 2번. 자, 극한 값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극한 값의 존재는 첫 번째. 일단, 발산하면 존재하지 않지. 이해되는데, 발산이 뭔지 알지? 네, 발산, 무한대로 가거나, 음무한대로 가거나. 알겠죠? 방금도 뭐 봤지?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르면 존재하지 않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F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X 플러스 1이고, X가 1보다 작을 땐 X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있어. 맞아? 그러면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맞아?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네가 뭐 해야 되겠어? 얘는 1에서 온 거니까 1일 때 보게 되면 다 저기 어떤 특정값이 되는 거지, 지금. 그죠? 그지? 그래서 좌극한 리미트 X가 1 좌극한, 그죠? FX.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1 우극한 FX. 얘네 이 값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1 좌극한은 여기서 하는 거지? 이게 1보다 작잖아. 인정해? 그러면 그려서 할래? 그냥 집어넣을래? 그렇지. 1이네. 이해해요? 왜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지, 이제? 어, 왜 그림으로 보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1 우극한은 어디서 할래? 여기서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으면 되네? 둘이 각자 달라? 다르네. 이해되는데? 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다가 내가 K를 달고, 두 번째 문제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뭐하도록?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알겠어? 존재하도록 K값을 구해라 이랬어. 알겠어? 그럼 뭐 할 거야? 존재하도록 하면 똑같아. 극한값이 존재하래잖아.
얘네들은 1에서 발상한 녀석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새끼라고 지금 갔냐 다르냐. 그죠? 존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끔 해라 이런 얘기야. 얘네 그럼 좌극한은 얼마야? 1이죠. 1, 아 1 좌극한 얼마? 1 더하기 K죠. 얘네 집어넣으니까 K 있잖아요. 뭐. 1 좌극한 1보다 작은 거. 1 더하기 K죠. 인정해야 돼. 뭐 방금 했잖아. S가 이해했어요? 어? 1 우극한은 얼마야? 2지. 이 둘이 어떠면 돼요? 그래. 그럼 K는 얼마야? 1 이래야 되는 거. 할만해 안 해? 할만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문제에서 극한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면 알겠지? 존재 여부를 물어보면 발산하는 경우는 발산하는 경우는 뭐 무조건 없다 이러시면 되는 거고 얘네 발산하지 않는 경우는 좌극한 조사 알겠어? 좌극한 조사하고 우극한 조사해서 같으면 존재하는 거고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우극한과 좌극한 1로 가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을 때를 한 방에 1로 가면 극한이라 쓸 수 있는 거라고 존재할 때를 이해했어? 오케이 좋았어 문제 풀자 이해하지? 할 만하죠? 어 박수 치는 거 너무 좋았어? 자 봅시다 35번 자 1번은 X가 어디로 가는데? 0 우극한이지 맞아요? 네. 2번은 4 우극한 3번은 5 좌극한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간대요 그 다음에 하나는 3으로 간대 자 그림을 봤더니 여기가 X 자 여기가 Y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2일 때 이렇게 돼 있고 3일 때 2고 그죠? 4일 때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5일 때 4고 5일 때 4고 맞아요? 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색칠돼 있고 여기가 2야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지금 5예요 알겠지?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됐어요? 이 함수가 fx야? 해보자 자, 0 우극한이래 그러면 큰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얼마로 가요? y는? y값은? 0 어, 브라보 알겠어? 어, 그 다음에 4 우극한 이렇게 들어와요 얼마예요? 얼마? y값은? 여기가 y값이 1이죠? 지금 y값 관찰하는 거잖아 얼마예요? 브라보 5 좌극한 5 좌극한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네? 얼마야? y는? 그렇죠 2 자, 그 다음에 x가 2로 들어간대요 이거는 좌우 다 봐야지? 이해되는데? 이건 2로 가잖아 그죠? 그럼 2로 들어가는 게 좌우 다 봐야 된다고 그러면 좌극한 보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우극한 보니까 어디로 와? y값 0이죠? 그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그래 좌극한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우극한은 얼마고? 0이고 다르네?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되지? 자, 그 다음에 38번 자, 함수 fx는 함수 fx는 뭐가 돼요? 함수 fx는 x 더하기 k x는 뭐보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아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이야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4x 어디가? 마이너스 x야? 네. 오케이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가 뭐하래? 존재하래요. 이해돼? 자, 마이너스 2로 갔네? 그럼 마이너스 2가 이 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을 보게 되면 발산은 아니지. 쭉쭉 커지거나 쭉쭉 작아지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 발산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리미트, 식으로 한번 정확히 써주면 마이너스 2로 가는 좌극한 fx랑 얘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을 조사하는 거죠. 인정해야 안 해요? 그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니까 얘 봐야지. 인정해야 안 해? 작은 거 해야지. 마이너스 2가 쉽게 작잖아. 그죠? 얘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거죠. x 더하기 k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인정해? 그러면 뭐가 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을래? 그림 그릴래? 이 차트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오케이. 집어넣으면 얼마? 불러. 마이너스 4 플러스 8 더하기 3. 맞죠? 11에서 4 빼면 6. 인정? 네. 그냥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거 7이야? 아 7이네. 맞죠? 그럼 얘네 둘이 갖다 놓고 치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 2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극한값의 존재 다시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된다. 알겠냐? 어, 1번 했어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몇 번? 그렇지, 유형 2번. 유형 2번에 뭐 보시냐면 41번 보세요. 41번. 자, f(x)는 절대값 x-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빼기 2죠. 맞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 2우극한 맞아요? 응? fx 그 다음에 리미트 x2 좌극한 fx 맞아? 이거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봐요. 그렇지? a-b의 값을 구해봐. 알겠죠? 어? 지금 보니까 이 fx인데 절대값 함수네? 그럼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이 뭐였어?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 그거는 대소 비교할 때 구간 나눠서 풀기죠. 알겠어?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 뭔지? 철칙은 구간을 나눠서 풀기야. 알겠어? 그러면 저 fx는 표현한 x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 근데 좀 여기 등호 들어가나, 왜 안 하나, 아무 데도 안 넣어. 왜냐면 궁금하지죠? 분모가 연대죠, 등호 들어가면.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알겠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x-2분의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2x 더하기 1에 x-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요? 요 밑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인정. 2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아픈 데서 없어지고 이렇게 아픈 데서 없어지죠. 그럼 얘는 2x 더하기 1 이래 되고 얘는 마이너스의 2x 더하기 1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아 좋네. 그러면 2로 가는 우극한이죠. fx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리고 2로 갈 때 y값을 관찰하면 되는 게 그래프로 보는 거고, 그지? 근데 x가 2보다 큰 건 얘잖아, 그죠? 그럼 요 함수가 지금 2x 더하기 1 아니야?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럼 얘가 그냥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 5 이렇게 되겠다. 이해돼요? 아 좋아요. 그럼 얘는 어때? 2보다 작으니까 얘 쓸 거야? 얘 쓸 거야? 브라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래 되고 자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 얼마?
마이너스 3 이래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이게 A값이고 이게 B값이에요. 되니 안 되니? 그럼 A 빼기 B 구하라니까 8 이러면 되겠다. 그죠? 그럼 추가 질문.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저식에 대해서 2로 가는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이거는 2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 두 개 써놨잖아. 2로 가는 우극한, 좌극한. 이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2로 가는 극한은 이걸 둘 다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좋아요. 자, 됐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42번은 좀 이따가 하나 다시 풀어줄게. 지운다? 자, 이제 유형 3번 합성함수의 극한하자. 뭐 하자고? 유형 3번 합성함수의 극한. 유형 3번 합성함수의 극한. 자, 얘는 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여기가 그냥 fx 이런 거였잖아.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gfx 이렇게 합성함수. 알겠어? 이 합성함수 그러니까 1부분. 이해돼?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구해서 하는 건 아니야. 얘를 구해서 너 이거 기억나지? 이거 야 g에 f1 이러면 선생님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1이 f를 지나고 그 다음에 g를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값이 만약에 2였으면 너는 2 이렇게 썼던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얘도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x가 1로 가까이 간다 이거지? 그러면 1로 가까이 가. 그 다음 뭐 보는 거야 먼저? f부터 보는 거지. 맞잖아. 이 안에서부터 보는 거 아니야? f부터? 얘도 이 f부터 지나는 거잖아. 얘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도 1 우극한 이렇게 쓰고 얘가 뭘 지나? f를 쓰고 그 다음에 g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선생님이 또 한번 알려줄 거고. 알겠어? 아. 자, 1 우극한에 g fx 그랬으면 1 우극한 이렇게 해서 f 거치고 g 거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인정?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 이제 보자.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x는 1이야. 너가 fx고 너가 2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2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1, 2, 3 이래요. 이해돼요? 여기는 gx예요. 알겠어? 자, 선생님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1 우극한 얼마? 1 우극한 얘부터 보는 거잖아. 1 우극한이면 1보다 큰 쪽에서 들어가네. 그러면 2로 들어가지. 2로 들어가는데 이 우극한 좌극한 잘했어. 왜? 여기는 y값이지? f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던 y값은 2보다 작지. 여기 있던 y값도 2보다 작아. 그 좌극한 2시야 2. 알겠어? 그럼 이 좌극한 하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어딘 거야? 얘는 1로 가네. 그치? 그럼 얘는 그냥 1 이래버리면 돼. 최종적으로는 극한 처리할 필요 없이 값 구하는 거니까.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죠? 어? 어. 하나 더 해볼까? 하나? 자, 리미트 x가 1 좌극한이야 이번에 g의 fx.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 좌극한 얘도 쓰자고. 저렇게 어떻게 쓰라고? 1 좌극한 쓰고 뭐 지나 걔가 먼저?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뭐 지나? 그렇지 그렇지. 얘네 그럼 1 좌극한 좀 그림 봐. 얼마? 1 좌극한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네. 그럼 이 무슨 극한? 그렇지 우극한. 왜? 여기 있던 y 값은 2보다 크지?
여기 있던 y 값은 2보다 크다고. 큰 쪽에서 이렇게 2로 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우극한. 그럼 여기서 얼마? 이 우극한.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3. 됐어, 안 됐어? 이해되죠? 우와, 그랬더니 또 이런 말 쓰이네? 리미트. x가 1로 가. g의 fx는 얼마야? 저기 뜨잖아. 이건 x가 1로 간대. x가 1로 가는 건 이렇게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 돼요? 아, 얘도 없다. 알겠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 네가 우극한, 좌극한 두 개 해봐야 되겠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써 있으면 하나씩만 하면 되지만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일단 좌측 우측 들어오는 걸 둘 다 봐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자, 이렇게 x는 1인데 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어요. 얘가 2야. 이게 fx야. 알겠죠? 이게 fx. gx는 x는 2인데 요거 똑같은 함수 쓸게. 1, 2, 3이야. 이게 gx야. 인정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 우극한 g의 fx 이래요. 알겠죠? 1 우극한 g의 fx.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1 무슨 극한? 1 우극한 걔가 뭐 지나가고? f 지나가고 걔가 g를 지나간다고. 이해하지? 오케이. 그럼 1 우극한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럼 y값은 이렇게 들어가네? 어? 자, 여기 있는 y값 얼마야? 여기 있는 y값 얼마야? 맞아. 얼마? 여기 있는 y값 얼마야? 그러면 얘는 2보다 크지도 않았고 작지도 않았고 계속 2였네? 그럼 여기 플러스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빼기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계속 2였으니까. 얼마야, 이제? 일단 함수값 보는 거야. 2일 때 함수값. 계속 2였으니까.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알겠지? 어휴, 잘했어요. 되지? 네. 집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 잘 나올 거야, 머릿속에. 자, 그래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43번. 몇 번? 43번. 자, y는 fx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이렇대요. 맞죠? 여기가 1이죠.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이래요. 맞아요? 이해되죠? 예, 네, 그랬을 때 리미트, 뭐 미트? 리미트 x 1 좌극한 g의 fx 얘랑 그 다음에 리미트 x 무슨 극한? 0 우극한. 맞아요? f gx 이거 구하래. 알겠지? 뭐 어떻게 하자고? 1 좌극한 뭐부터 지나가? 뭐? g 여기 이거 이거 할까요? 이거 이거 F. F 그렇지. 안쪽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G지? 네. 여기 얼마야? 여기 0이네. 여긴 X가 0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고 넌 0이고 넌 1이죠. 그죠? 자, 1 좌극한 보세요. 1 좌극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가네? 맞아요? 그럼 0 무슨 극한? 0 무슨 극한? 이렇게 들어와요. 아이고 왜 그래? 잘했어. 큰 값에서 내려오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있는 y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은 0보다 크죠? 그죠? 그럼 0 우극한 이죠? 됐어? 그럼 0 우극한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1 이래 되죠. 이해 돼? 그래서 이 값은 1 이래 되고. 됐죠? 그럼 얘 또 어떻게 했어? 얘는 0 우극한. 얘가 뭘 지나? F를 지나고. 맞아? 그게 G를 지나죠.
그럼 여 우국사 아유 그렇지 잘 잡았어 좋았어 G 그 다음에 여기 F 그럼 여 우국한이니까 누구 봐 여 우국한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G니까 저기 F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 여기 얼마야?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냥 1이죠 여기도 Y가 얼마? 여기도 얼마? 그럼 그냥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 그럼 1일 때 얼마? 이게 X죠? 어이구 그렇죠 0 그래서 너는 0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자 앞서는 한 거 알았지? 자 이번엔 이거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가요 맞죠? F에 1-X를 X에 1-X야 이해 돼요? 1 우국한 해볼까? 1 우국한? 그죠? 그러면 자 이게 fx인데 자 보세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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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1, 2, 3이야 이게 fx야 알겠죠? 이 새끼 극한값 구하라 이거 무슨 뭔 거 같아요 이거? 요게 1-X인 거 아니야? 합성함 승극한이에요 이건 얘는 GX를 그래프로 알려준 거지? 네. 이걸 그래프로 알려줬는데 얘는 뭘로 알려준 거야? 식으로 알려준 거야. 그럼 쟤 그림 되네. 그죠? Y는 1-X 인정해? 네. 맞죠? 그러면 쟤는 1이 뭐, 1을 우국하니 뭐부터 지나가? 이거부터 지나는 거지? 이 함수부터 지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 1이야. 인정이 안 해. 그럼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 인정하니 안하니 0으로 가는데 1 우국한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0 우국한 자극한 Y값을 봐 0보다 작지? 아 자극한 인정해? 0보다 작잖아요 0이니까 Y값이 여기 있으면 0보다 작지? 0보다 작지? 0보다 작잖아 네. Y값 봐야지 Y값 그죠? 0 좌극한 그죠? 그 다음 뭐 지나가? F 지나가지 그럼 0 좌극한 하니까 쟤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래 되죠 합성함수였지? 인정해야 돼요 알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합성함수라고 되냐 안 되냐?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뭐 할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알겠죠? f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래요 1이래요 1 이해돼? 쟤도 무슨 함수야? 얘도 무슨 함수? 그래 합성 함수 그러면 얘가 얘부터 지나가는 거지 맞아요? 그려 그리면 뭐가 돼? 그려 자 그리면 뭐가 돼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대칭축이 1이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1 되는 거 아니야? 아, 0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x가 1로 가니까 양쪽 다 봐야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지나면 0으로 가요. 맞아요? 인정해? 근데 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 있는 y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 있는 y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둘 다 0 우국한 되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근데 0, 1 그냥 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 우국한이 아 이 우국한만 맞구나 여기는 2라 써 있어서 아 그냥 1에서 그렇지 예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야 제 F 지나가야죠 0 우국한이니까 3 인정했어야 됐어 할 수 있겠어? 됐죠? 아, 좋아요. 그러면
42번 봐봐, 42번. 42번에 거기 F에 1 빼기 X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거죠, 이거? 이거. 1 빼기 X 그려서 합성함수 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드세요.